안녕하십니까. 정하선입니다. 오늘은 제가 쓴 시조 한 편을 낭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숙부쟁이 정하선. 아무도 모르는 밤 순자가 시집가며 모퉁이 산모퉁이 눈물로 적신 꽃이 50년 어젯밤인 양 오늘도 만발했네. 아버지 술값으로 팔려가듯 갔던 길, 모녀가 눈물로 싼 겨드랑이 옷보따리, 발자국 옮길 적마다 눈으로 어루만짐. 2. 추석달 꽉 차오른 고향집 툇말 위에 백발의 미소 고운 여인이 앉아있네. 고향에 돌아왔다고, 뼈 묻으러 왔다고. 이 시조는 시조문학의 가을호에 실려 있는 제 시입니다. 시조입니다. 감사합니다.